야, 소유기야! 야, 붕어! 야, 소유기 형은? 안 들어왔는데? 뭐? 아직? 응. 아까 고마웠다, 주방에서. 아니야. 셰프도 외롭다는 거 넌 알더라? 아, 맞다. 너도 셰프지? 깜빡했네. 술 좀 했네? 딱 한 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때 네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최현욱을 이기고 1등을 했다면 최현욱이란 남자는 오세영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2인제로 가만히 남아있었을 남자인가, 뒤에서 박수나 치고 있었을 남자인가. 그때 네가 나를 정당하게 이기고 1등을 했어도 아마 나는 너를 떠났을 거야. 내 어제보다도 실력이 없다는 나에 대한 자책으로, 너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당연히 내가 1등이라는 남자라는 자만심으로 널 떠났을 거야. 네가 내 뒤통수를 쳐가지고 떠난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뭐 딱 한 번 해봤다, 그런 생각. 간다. 좋아해요. 참, 거절 빨리도 한다. 거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셰프가 더 좋아요. 그거 알고 얘기한 거야 오늘. 거절할 거 알고? 그래. 뭐야 그게. 오케이 할 때까지 해보지 뭐. 그러지 마요. 왜? 아씨, 거절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나 생전 처음으로 이런 거 거절해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차라리 거절을 받은 받았지 하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뭐 좋아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내 맘이다. 내려. 아이, 사장! 네. 셰프. 너는 근데 셰프 술 드셨어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직원들의 편의 정도로만 월급을 준다면 우리 서유경이가 최고 연봉일 듯 싶은데. 아마도? 그럼 내가 꼴찌겠나? 아마도. 아마도. 근데 실제 우리 레스토랑 최고 연봉은 설준석 전 사장이라는 거
그것도 현재 홀 막내인. 대체 사장이 직원들 돈 주는 기준이 뭡니까? 형평성 형평성 그렇게 큰소리 치더니 홀 막내. 그것도 부정과 비리로 한번 쫓겨났다가 스멀스멀 당신 백으로 돌아온 설준석이한테 사장 월급 그대로 주는 건 대체 어느 나라 형평성인가? 설 사장은 레스토랑 창립부터 지금의 라스페라를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나갔다 오긴 했어도 충분히 그 돈 받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주방에 원래부터 있었던 국내파 놈들도 그런 자격 있으니까 그놈들 월급 좀 올려줍시다. 우리 애들도 월급 좀 올려줍시다. 에? 설 사장은 원래 받던 대로 받는 것뿐이야. 그럼 레스토랑 홀 막내가 얼마를 받는지 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입싸요 나. 주방 요리사들이 각자 얼마 받고 일하는지 공개해서 주방을 홍해 갈라놓듯이 쫙 갈라놨듯이 어디 홀도 한번 겪어보라고. 셰프. 내 먹는 입은 고급인데 그런 입은 싸거든요 나?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들어와. 다음부터는 일부러라도 사장님 차는 안 타야 되겠어요, 셰. 왜 계속 타지 그러냐? 차비가 너무 비싸. 차도 내 거보다 훨씬 귀엽고 좋더만, 어? 아니, 차비가 얼마나 비싸대? 완전 멀미하는 줄 알았어요. 멀미하지 그랬냐? 확 멀미해가지고 그 차에다 확 토론해버리지 그랬냐? 셰프. 왜? 우리 아버지가요 사장님이 더 좋은 남자라는데요. 아니 그럼 나는 나쁜 남자고? 예 셰프. 너는 두 남자 얘기를 벌써 한 거야 아버지한테? 놀러 와봐.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예요? 아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야 당연히 더 좋은 남자를 미시죠. 너는 그럼? 나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말 안 듣는 딸? 됐다 그럼. 너 효도하면 안 된다? 예 셰프. 들어가자. 예, 셰프.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니까? 너 속 안 좋아가지고 토 나오려고 그랬어. 들어가자.